내가 내 자리에서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누구든 다 결국에는 알아주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26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터득한 느낌 배운 거고요. 네, 저는 구로구 보건소 지역보건과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상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 1월에 지역보건과장으로 보직 받아서 발령을 받았고요. 뭐 그 전에는 제가 뭐 서울형 유급병과라고 이런 사업 업무 하다가 코로나 상황 생기면서부터는 계속 저도 이제 코로나 업무를 투입을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저는 코로나 업무에 뭐 저희 환자 발생하면 역학조사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하는 업무, 제가 지금 그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허리와 같고 지방행정의 꽃이라고 하는 5급 공무원, 네. 어떤 자리인 것 같으세요? 실무자와 현장의 소리를 의견을 모아서 이제 과장이 분석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대안을 갖고 윗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윗분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그런 그 메신저 역할이 저희 사무관의 역할, 과장의 역할인 것 같고요. 정책의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고 효율적으로 아래로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그런 메신저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업무들을 하실 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저랑 같이 업무를 하는 과장님하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상의하고, 저는 이런 경우인데 거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 공유하고 그쪽에 에서 또 위로받고, 저도 그쪽도 저한테 위로받고 서로 이렇게 공감하면서 소통하면서 업무 스트레스는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 2001년도쯤에 에이즈 업무를 처음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별도의 상담실에서 그분과 저 1대1로만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분이 한 30, 40대 여성분이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고, 근데 이분이 남편분한테 감염이 됐었고, 본인은 이제 남편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저를 만났을 때는. 근데 자녀 둘을, 딸 두 분을 키우고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 그 당시에 그 보건소가 그 에이즈 감염자한테 그 10만 원씩 불우이웃돕기 이런 성금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가구가 한 5분 정도 있었어요. 다른 구로 이사를 간다. 그러니 이제 주소지로 옮기면 알려야 되거든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하러 오셨고, 그때 저는 그냥 지침에 의해서만 이제 일을 찾아보니까, 아, 그러면 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관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제가 너무 지침만 생각하고 그분의 입장을 생각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하나, 그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 이후로는 제가 좀 이제 상대방의 민원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면서 업무를 좀 하는 생각을 해야지 다짐을 좀 했었어요. 굉장히 그때 마음이 좀 제가 아프더라고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그 서울형 유급병과라는 사업을 설계했었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설계를 하고 민원인이 신청을 이제 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자격득실 확인서라는 거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 발급 내역이 뭔가 이렇게 쭉 이력이 나오게끔 발급을 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동주민센터도 못 하시고 이 민원인도.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들고 그때 제가 시청에 근무를 했을 때여서 1층에 그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계세요, 제가 무인발급기 앞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막 뛰어 내려가서, 이거 누르세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발급을 쫙 해드렸어요. 그 이제 유선으로 통화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다행히 기준에 이내에 들어오셨고, 그때 병원에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조그만 성의, 성실한 친절이 그 민원인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되게 좋더라고요. 굉장히 흐뭇하고 보람도 느끼고. 이제 윗분들이 인정하는 어떤 보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보고 잘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이거 아주 어렸을 때 팀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팀장님 대식으로 이제 소장님과 팀장님들 회의를 들어가 본 적이 있었고, 이제 제가 보고를 막 했어요. 했더니 저희 소장님께서, 야, 나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제가 소장님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정말 청자 입장에서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시는지를 포인트를 두고 이제 보고 자료나 보고할 때 그런 위주로 작성을 하고요.
저도 한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공무원이기 네네. 때문에 참 일하고 가정 양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네네. 나는 이렇게 좀 풀어왔다, 이런 네네. 양립을 이렇게 해왔다 네네. 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아기가 두 명인데 자녀가 둘인데 어렸을 때 좀 식구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친정엄마, 그다음에 언니들, 이제 가족이었고 그 이후로는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는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더 할 수 없는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열심히 살아야 아이들도 열심히 한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희 아이도 이제 지금은 이제 대학생, 군대도 다 갔다 온 대학생 둘인데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성실한 엄마가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살면 또 주변에서 또 도움도 생기고 또 그걸 헤쳐나가는 힘이 원동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냥 성실이 제일 중요한 덕목 아닐까 가정이나 집이나 뭐 내 양립면에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여성 새내기 공무원들이나 네네. 정부에 좀 제안하고 싶은 우선 저는 우리 후배님들이 새롭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되어 있는 일은 없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내 업무가 되다 보면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이 혼자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옆에 동료도 있고 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또 제가 부족하면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에 이만큼 일하고 또 이번 주엔 이만큼 일 다음 한 달에 이만큼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계획이 돼서 그게 굉장히 본인의 역량이 된다. 두 번째는 제가 그 아까도 얘기한 묵묵함과 성실함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누구든 다 결국에는 알아주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26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터득한 느낌 배운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보통 이제 저희가 계획서나 뭐 보고서나 뭐 발표 PT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벤치마킹 타 시도에서도 요청하지만 이제 옆에 직원들도 그러면 그거를 공유하라. 저는 이제 굉장히 그냥 원하면 다 저는 줘요. 이렇게 다 오픈하고 퍼주는 스타일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 자신도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하자. 나도 언젠가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웃을 수 있는데 인사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고 나가고 이런 게 인사를 하면서도 나도 즐겁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저 뭐 팀장이든 팀원이든 뭐 과장한테든 이제 저 어딘 출장 갑니다 뭐 연가 갑니다 교육 갑니다 이런 얘기가 공무원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업무가 제가 없으면 대직이 그 업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업무 그리고 이제 과장 입장에서 현안 업무인데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 직원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이 뭐 2일이든 3일이든 교육이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미리 이제 챙겨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좀 거쳐주면 굉장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돼서 모두에게 인기 많고 좋은 그런 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네네. 이제 앞으로 공직 생활에서 경험하고 싶은 보직 보건직이라서 한계가 있긴 네. 하겠지만 네, 보직이나 봉사하고 싶은 네.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일단 제가 그 또 이것도 옛날 사례인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다른 보건소에 있으면서 어떤 사업을 했냐면 그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거의 대부분 진학은 안 하고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하는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건의료 멘토스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한 학생은 간호학과를 가서 선생님 저 지금 간호학과 다녀요 이렇게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학생은 그 특성화고로 졸업하면 이제 그 공무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보건직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이런 두 차례가 있어서 저는 제가 이제 보건직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저도 이제 아이들의 엄마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요새 너무나 진짜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막상 이렇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고 그게 이제 체험의 부족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저는 교육 업무를 좀 지금 하고 싶고 코로나 상황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런 업무를 좀 개발하고 노력해서 교육 관련한 업무 아이들을 대상으로 네, 그런 업무 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소중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